공부하고 있고 평소에 생활은 어떠냐라고 숨도 안 쉬고 막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승이라고 하는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시달 태자가 출가해서 성도하시고 그분이 오늘 부따가 되었는데 그분 밑에서 제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기에 당신이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냐라고 하니까 나는 뭐 초보자라서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리불이 막 졸랐어요. 아니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라도 소개할 게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소개한 게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아불 대사문 상작 여시설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소멸한다. 일체 생로병사 성주계공 춘하추동 생주이멸 모든 변화는 전부가 인과의 이치로 인연의 이치로 그렇게 소멸하고 생성한다. 이걸 우리 스승이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사리불 청량한 사리불이 듣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당신 스승에게 나를 좀 안내해 주시오. 해가지고 당장에 그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그 교화를 받고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사립을 못 걸려니 각각 250명씩 제자를 거느리고 갔어요. 그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처님에게 출가를 하게 된 그런 그 사연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인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살이 아름다운 지혜의 빛을 구족했다. 그건 결국 뭐냐? 인연의 도리를 잘 알았다. 선녀 인연이다. 그래서 인연의 이치, 세상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다. 무유, 의라, 의심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일체 미혹을 괴재단이라. 뭐, 지구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고, 나는 왜 이렇게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고 하는, 자기의 인생사 모든 문제를 전부 이 인연의 이치 하나로 전부 해결하게 됐다. 그래서 그 법 하나 가지고 유어 법계라. 법계에 나뉘면서 교화를 했다. 이걸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불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해요, 사실은. 이 이치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걸 우리가 뭐, 참 밤낮없이 읊조리는 내용이지만은 참 얼마나 가슴에 와 닿고 또 실생활에 이렇게 이제 그 적용이 되는지 그것이 이제 요는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 마왕 궁전을 실체파라. 마왕의 궁전을 다 체파했다. 이건 뭔가 하니 인연이 아니다. 뭐 하늘에서 떨어졌다. 또 어떤 절대신이 이스라하니 있게 됐다 하는 이게 전부 마왕의 궁전입니다. 인과의 이치에서 벗어난 이론, 연기의 이치에서 벗어난 이론이 전부 마왕 궁전이에요. 그러한 이치를 다 체파했다, 급파했다. 그래 중생 이막을 제멸해서 함제멸이라 중생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것도 인과의 이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하는 거 이거 전부 인연을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눈에 막이 끼인 거예요. 눈에 막이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사실이라 그걸 전부 소멸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인연 이치 가지고 그걸 소멸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초발심 때문에 이러한 이치를 알게 됐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뜻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뭔가 가려 있었다. 이치를 모른다. 인생 살아가는데 인과의 이치, 연기의 이치만 제대로 하면 아무 걱정 없어요. 내가 잘 됐든 못 됐든 누구 탓할 것도 아니고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고 내가 미련해서 그렇고 뭐 사실 그런 거죠 전부가. 이제 분별 신부동하여 모든 분별 망상을 전부 다 떠나버렸어. 그게 이제 이렇쿵 저렇쿵 뭐 원망하고 따지고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마음에 움직이지 아니해. 선요 열애지 경계로다. 열애의 경계라고 뭐 별 거 있어요. 인과의 이치고 연기의 이치니까. 그래서 열애의 경계를 선요했다. 잘 요달했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선명하고 간단합니까?
우리 포교하는 것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요즘 뭐 연기로 불교를 본다 하는 그런 책도 최근에 나왔대요. 그 책 한번 얼른 사봐야 되겠어. 오늘 아침인가 그 불교 책에 선전하더라고요. 연기로서 불교를 푼다든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한 사실만 가지고 처음에도 실어놨잖아요. 발심의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삼세 이망을 실이제. 이것도 결국 뭡니까? 삼세 이망, 과거, 현재, 미래의 의심의 그물 하는 것이 인과이치, 연기의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의심의 그물이라. 연기의 이치를 잘하면 의심이 있을 까닭이 없는 거죠. 봄이 돼서 저렇게 벚꽃이 만발했는데 아무도 의심 안 하잖아요. 아, 그 따뜻하고 계절이 됐으니까 벚꽃이 만발하지. 그거는 잘 알아.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돌이키면 그만 캄캄한 거야.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연기를 읊조리면서도 쉽게 그게 파고와 닿지를 않는가 봐. 그래서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종단의 프로들도 얼마나 많은 그 문제를 일으키면서 삽니까? 참 뭐 이런 거 인연, 인과, 연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도 모른다는 뜻이지. 예. 또 내가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언젠가 돌아오겠지. 아,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부당하게, 틀림없이 내가 부당하게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언젠가 나에게 그것이 내 것이라면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돌아오고 또. 만약 그게 진정 내 것이라면 당연히 돌아오는 거지. 내게 돌아오도록 안 돼 있으면 그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열애지, 열애소, 기정신, 열애의 처소, 열애의 가르침에서 청정한 믿음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이거 역시 연기의 법칙입니다. 인연의, 요 앞에 글로는 인연의 도리가 말하자면 청정한 믿음이죠. 이신득성 부동지하니 이것을 이러한 믿음으로서 부동지를 이루게 되었다. 부동지, 움직이지 않는 지혜. 움직이지 않는 지혜. 만고불변의 지혜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니까 만고불변의 그 연기의 진리를 제대로 체득하면 그것이 곧 만고불변의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부동지. 이신득성 부동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청정고 해진실이로다. 지혜가 청정한 까닭에 이해하는 것이 이해가 진실하다. 지혜는 근본적인 지혜라면은 이해라고 해자는 말하자면 우리 일상생활에 그것을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활용하는 이해도 진실할 수밖에 없다. 위령중생 득출야야 중생을 위해서 출리를 얻어 모든 의혹의 그물에서부터 벗어난다 이런 뜻이죠. 진어 후제 보요이 코대 후제 영원한 미래까지 그 말입니다. 영원한 미래까지 그 이치 하나로서 널리 요익하게 한다. 이익하게 한다. 연기의 이치 인연의 이치 하나로서 영원한 미래까지 널리 이익하게 한다. 그겁니다. 장시 근고 신무렴하며 오래간 고생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그 고생은 고생이 이미 아니야. 그래서 마음에 실증이 없으며 내지 지옥도 역 안수로다. 기가 막히네요. 지옥에 설사 간다 하더라도 또한 편안히 받아들인다. 역 안수. 내가 지옥 생활하게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지옥에 온 거지. 지옥에 가려고 지옥 짓거리 해놓고 지옥에 가서는 왜 내가 지옥에 왔는고 원망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어디 여행 가가지고 내가 어째서 여기 왔는고. 지가 여행 왔으니까 그 나라에 갔지. 아무 의심 없잖아요. 그런데 지옥도 마찬가지야. 내지 지옥도 역 안수라.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지옥에 가는 것도 지옥 고통을 받는 것도 또한 편안히 받아들인다. 저는
그, 저, 허리 아파서 수술했을 때, 모두 사람들이 의료사고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전부 의료사고라고. 그 의료사고, 그거, 소송해야 된다고 모두들 그랬어. 난 한마디도 대꾸 안 했어. 의료사고 소송하면은 이미 사고 난 거 뒤밖에 지나요. 한순간에 고쳐지느냐고. 법원에서 예를 들어 의료사고다라고 딱 판결을 내린 그 순간, 그 잘못된 수술이 바로 잡아지느냐고. 바로 잡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승려들은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들이 또 과보 받는 거지. 나는 복받아야 할 것을 의료사고라고 소송하고 그러면은 다 까먹어버리는 거지 또. 자기가 다 까먹어버리는 거야. 그동안 그 순간에 벌써.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인연이라는 게 그런 이치입니다.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도 사실은 깜빡깜빡 그 연기의 이치에 쏟고 연기의 이치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그 어떤 중생의 그 본심이 발동을 해서 그렇지 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만약에 있다면 뭐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어떤 문제든지 그렇습니다. 복지무량을 개구족하고 초발심 공덕의 결과입니다. 복과 지혜가 한량없는 것을 다 구족하게 되고 중생근욕을 실여지라 중생들의 근기와 욕망을 다 알게 된다. 초발심을 제대로 하면은 그리고 재업행을 무불계이라 모든 업의 행을 못 보는 게 없어 다 일일이 다 보게 되고 알게 된다. 여기 소라 위슬법이로다. 그 즐겨하는 바와 같이 항상 설법한다. 그만 법을 설한다. 제가 이제 화엄경 좋아해서 화엄경 스님들하고도 공부하고 보살님들하고도 공부하고 신도님들하고도 공부하고 또 내 혼자 또 앉아서 또 책을 글로 쓰면서 공부하고 그게 여기 소라 위설법이요. 요지 일체 공무하고 일체가 공하다 또 무하다 이런 것을 일단 잘 알고 내 육신으로부터 내 마음과 명년이 부귀 공명 이 모든 것이 전부 공하다 무하다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자념 중생 항불사하야 자비한 마음으로서 중생을 생각해서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생각해서 그 자비한 마음을 항상 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참 어려운 게 자비행을 제대로 하려면은 근본적으로 공하다 무하다 이것이 그 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아는 건 안 그러고는 전부 내 자신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야. 내 자신부터 계산해갖고 나에게 이로운가 손해인가 전부 일체 초점을 자신부터 맞춰놓고 자신에게 맞춰놓고 남 생각하는 거지. 남 생각부터 먼저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일체가 공하고 무아한 것을 요지한 뒤에 자념 중생 항불사요. 중생을 자비로 생각하는 것을 항상 버리지 않는다. 그래야 제대로 자비심이 나오는 거지. 자기 생각 딱 하면은 그게 자비심이 제대로 안 나와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책을 써가지고 내가, 천권식을 매달, 천권식을 이제 법공행을 올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뭐 비치겠다라고 그런 말도 했는데 계산상 비치는 게 틀림없지. 그렇지만은 최소한도 내가 어느 정도 수박 거닳기라도 일체 공부화를 알았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이 훌륭한 가르침을 좀 보급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신청도 안 했는데 본사마다 10권씩 막 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낼지 내가 모르지. 81권을 다 보낼 계획은 일단은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나는 바라죠. 이 일 대자 미명으로 큰 하나의 큰 자비의 미묘한 법문의 소리죠. 법문의 소리로 보입세간 이연설이로다. 널리 세간에 들어가서 연설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예, 법을 펴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발심이라고 하는 것, 그 전에도 언젠가 소개했는데, 대반 열반경의 발심과 정각, 어떤 그 처음 출발과 그 어떤 일이 성공되었을 때와의 관계를 발심 필경 이불별 그랬어요. 처음에 마음 낸 것하고 그 일을 성공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때하고 그것이 둘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서 뭐 아니면 각자 자기 사찰에서 서울로 가겠다고 마음 낸 것하고 서울에 도착한 것하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첫 마음이 어려운 거야. 여시 이심 선심나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 중에 말하자면 선심 첫 마음이 오히려 어렵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사문 유관해서 발심을 한 것하고 정각을 이룬 것하고 관계입니다. 사문 유관해서 발심을 한 것하고 정각을 이룬 것하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문 유관해서 발심한 것이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런 근기로서 발심하면 정각은 이루게 돼 있어. 저절로 이루게 돼 있다고. 뭐, 혹 이제, 중도패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대개 이제 큰 성과를 이룬 것은 그 발심 때문에 그런 것을 이뤘다. 그래서 발심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각보다도 발심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시작이 반이다, 그래요. 시작만 하면 벌써 반은 성취한 거라. 그게 발심이란 뜻이야. 초발심. 시작이 반이란 뜻이 그런 뜻이지. 우리도 이거 벌써 환경 거의 뭐 4분의 1권이 끝나갈 무렵이 됐잖아요. 책 두께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얼마나 갔나 나는 그거 짐작합니다. 그 다음 광명조세라 방대광명 종종색하야 큰 광명을 놓는데 가지가지 색깔의 큰 광명을 놓아서 그 말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발심이에요. 발심. 그래서 보조 중생 제 흑암하니 중생을 널리 비춰가지고서 흑암을 제거한다.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제한다. 내가 그 대만의 정엄스님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하죠. 정엄스님 각종 활동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스님인데 처음에 말하자면 그 마음을 내가지고 처음 발심 말하자면 병원에 예를 들어서 그 신도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위문 갔다가 나오다가 피를 흘리고 입원도 못하는 산모를 보고 거기에 측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 돈 없어서 그렇게 치료 못 받는 사람은 없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마음 하면 딱 낸 거예요. 그래서 정엄스님이 지금 한 4, 50년 전에 그 마음 딱 내가지고 한 분 돕기 시작하다 보니까 돕는 사람이 자꾸 생겨가지고 지금 한 전 세계 봉사자가 7,800만이 되잖아요. 여기 부산대학 종합병원 같은 병원이 6개인가 7개인가 돼. 교회를 2개 지어줬다 그러죠. 내가 오늘 지연 스님인데 전화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 이야기 할 텐데 직접 가보고 내인데 와서 이야기했으니까 스님이 좀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부르려고 했다가 그 스님 워낙 활동을 보살행을 많이 하는 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았는데 그 스님이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정엄 스님 이야기가 난 거야. 아 스님 나는 그거 가봤잖아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두 개 지어준 거 가서 일일이 다 교회 다 시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채인가 난민들 폭우에 집이 떠내려간 사람들 집을 2000채인가 지어주는 것도 다 가서 확인했고 그리고 또 학교도 뭐 여러 개를 학교 지어준 것도 직접 가서 확인 다 했다는 거예요. 나도 몸만 건강했으면 벌써 가서 봤을 거야. 그 지연 스님도 참 그 보살행을 잘하는 스님이라 내가 알기로 아마 저 북쪽에는 또 어떤 스님들이 있는가 몰라도 이쪽 지역에서는 진정으로 보현행을 하는 스님이 아마 그 스님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님도
평소에는 헐그 복지관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돕고 하기 때문에 직접 그걸 가본 거야. 그래서 그 얘기 나오니까 막 그냥 신신이 나가지고 아 자기가 가봤다는 거야. 직접 이야기하라고 내가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언젠가 오시면 한번 그 얘기 듣도록 주선을 할 바에라. 이 법회도 그선 절에서 인터넷으로 염화실에 들어가서 다 듣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되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전부 그런 소리입니다. 발심이라고 하는 큰 가지가지 색깔의 큰 광명을 놓아가지고서 중생들의 흑암을, 고통을, 어려움을 전부 제거한다. 광명이 뭐 태양이 저렇게 밝은데 무슨 또 새로운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자비의 손길이고 어떤지 지혜의 가르침인 거죠. 광중보살이 좌연화하여 광명 가운데 보살이 연꽃에 앉아서 위중천냥 청정법이로다 대중을 위해서 청정한 법을 천냥하고 있더라. 광중지혜, 광중보살 이건 결국은 지혜로운 어떤 그 자비의 활동, 지혜에 근거한 자비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국토청정이라 일모단에 현중찰하여 일모단 한 틀을 끝에다가 중찰 무산세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제대보살께 충만하니 모든 보살이 그 가운데 그 무산세계에 충만해 있다. 내가 이제 늘 그런 말씀 드리죠. 뭐 일미진중 함시방 환경에서 참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왜 그런가? 모두가 우리는 그런 많고 많은 존재들이 서로 법계 연기적 관계로 얽혀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늘 그러죠. 우리 몸 하나 속에 60조의 세포가 있다. 우리는 환경 공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60조 세포가 같이 한단 말이야. 60조 세포 하나하나마다 또 60조 세포가 또 있어. 66이 36, 360조 세포가 있어. 최소한도 우리는 우리 한 몸 속에 360조 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 360조 세포가 같이 공부하는 거야. 화내면 같이 화내고 부처님에게 절하면 360조 세포도 나와 더불어 같이 절하는 거야. 이게 사실이거든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난초 한 입 갈아가지고 저기 무균 배양실에다 넣어가지고 배양하면은 저게 수천 수만 포기의 난초가 자라는 거야. 내가 그거는 제주도 큰 난초 농원에 가서 직접 확인했잖아요. 보니까 와보라고 하는 거라. 그 유리 그 그릇에다가 촥 이렇게 유리 그릇을 수백 개를 펼쳐놨는데 전부 난초 잎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난초를 배양하는 거야. 근데 거기 수만 포기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싼 난초가 옛날엔 지금은 아주 싸. 너무너무 싸죠. 그거 전부 난초 화분값밖에 안 돼. 난초값은 불과 얼마 몇 푼 안 돼. 뭐 몇십 원, 몇천 원이면 몇백 원이면 될 정도로 그렇게 쉽게 배양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허가만 됐다면은 무수히 복제해내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 세포 뽑아가지고 하면 돼. 어디 뭐 딴 데 세포 꼭 그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야. 그 하나의 세포 속에 아무 세포나 하나의 세포 속에 우리 오장육부가 그 속에 다 있고 피도 뼈도 머리카락도 손톱 발톱까지도 그 속에 하나의 보이지도 않는 세포 속에 그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360조 조가 얼마인지 모르죠. 조가 얼마인지 나도 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숫자라. 그 많은 세포 속에 일체 우리 인체가 오장육부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 아니까 일모단의 현중찰 거기 제대보살이 개충만. 이거요 최첨단 과학 이론입니다. 화엄경이야말로 최첨단 과학 이론이고 최첨단 물리학 이론이에요. 이게 고리타분한 옛날 고전이 아니에요. 이런 이치를 예를 들어서 뭐 그 현대 물리학 하는 사람이 보면은 환장할 거야 아마.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로 지금은 낱낱이 증명되고 있으니까 지금 개나 뭐 돼지나 뭐 소나 이런 것은
계속 복제해내지 않습니까? 그 복제 기술이 아직 떨어져가지고 겨우 몇 마리 정도 하지. 기술만 이제 발전하면요. 한꺼번에 수백, 수천 마리가 그냥 복제될 거예요. 사람도 수천 명, 수만 명을 그냥 복제해내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그냥 생명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보면. 일모단의 현중찰, 이건 무슨 소린가 싶죠. 사실은 오늘날에 발달한 그 과학이나 물리학이나 또 이제 전자는 더 하죠. 전자. 우리가 그를 해도 환경에게요. 그 이 많은 양을 금방 순식간에 복사해가지고 그냥 여러 곳에다 막 그냥 분양을 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손실도 없고 떨어지지도 않고 핵 하나, 글자 하나, 뭐 토시 하나 어떻게 흘리지도 않고 그대로 다 수천 수만 번 복사해도 그냥 그대로 있어. 그대로야. 우리 전자가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일모단의 현중찰을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컴퓨터 다 쓰잖아. 컴퓨터 안에서 복사해봐요. 아무리 복사해도 수천 수만 환경을 수천 수만 번 복사해도 하나도 그게 손실이 없어. 그대로 다 있어. 일모단의 현중찰. 내가 이런 것을 우리 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니까 야, 환경 대단하다. 어찌 26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대의 보살이 개충마이라. 모든 보살들이 그 속에 충만해 있다는 게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잖아. 우리 몸속에 360조의 세포가 있고 거기는 나같이 딱 나 같은 사람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360조의 사람이 나인데 다 있어. 360조도 더 되지 사실은. 내가 이제 우리가 이해할 만치 숫자를 줄여서 하는 소리지. 중의 지혜 각 부동연을 대중들의 지혜가 각각 같지 않거나 그렇죠. 여기 모인 뭐 100여 명 스님들만 해도 다 지혜가 각각 다르다. 신령 명료 중생심이로다. 다 능히 중생심을 환하게 꿰뚫어 보는 도다. 그 다음에 중생환이라 이 초발심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시방세계 불가설에 가히 말할 수 없는 시방세계 더 넓은 시방세계 일념주행 무불진이 하야 일념의 주행에서 두루두루 돌아다녀서 하나도 남김이 없다. 다 하지 아니함이 없다. 한 생각에 다 돌아다니는 거죠. 이익중생 공양불하고 중생을 이익해 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뭐 그 중생께 중생을 이익해 하는 거나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어제 불소에 문심이로다.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깊은 뜻을 묻는 도다. 어제 열에 작부상하야 모든 열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을 지어 위리 중생 수 각행하며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의 행을 보리행을 닦는다. 참 이런 것도 반갑잖아요. 모든 열에게 아버지라는 생각을 지어서 아버지 부처님 누가 그전에 그렇지 어머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머니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번역했더라면 참 아주 불교가 일반인에게 잘 전파가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저쪽 종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덕에 얼마나 친근감이 있으니까 그 참 번역도 중요해요. 법계 보입이라 지혜 선교 통 법장하야 지혜 선교로서 법장을 통달해서 지혜가 선교 익숙하다. 지혜가 능수능란하다. 그래서 법장을 통달해. 그래서 입심지장 지쳐 무소착이로다. 깊은 지혜의 곳에 들어가서 집착하는 바가 없더라.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불교라든지 승려사회의 분위기라든지 이만한데도 스님들이 다 그래도 환경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지혜의 선교가 법장에 통하고 있는 거예요. 법의 창고에 진리의 창고에 통하고 있어.
우리는 사실은요, 무한 소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것 같고, 옛날 도인들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무한히 소통하고 있어요. 불보살의 연기로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 또 불보살의 연기로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전부 우리가 부처로서 보살로서 엮여서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